진짜 그냥 뭐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잘해요. 자, 그래도 우리 탑부터 저희가 차례대로 좀 인터뷰를 만나볼게요. 자, 먼저 우리 강수현님. 안녕하세요. 네. 아카츠키 이후에 우승을 찾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강소연님이 또 이번에도 엄청난 캐리를 했다고 우리 러너에서 우리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셨는데요. 아니, 예, 그 저도 잘하긴 했는데 솔직히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다섯 명이 다 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맞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탈권 라인이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쵸. 아, 겸손함까지. 야. 자, 뭐 탑 쪽에서 뭐 경기도 굉장히 잘 벗겨낼 수 없고 강소연 선수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계속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강소연 선수 생각하기에 룩삼과 박국자 둘 중에 누가 더 상대하기가 좀 까다로웠나요? 아, 그러면은 제가 우승자 탑솔러니까 순서 정리해드릴게요. 아, 소연이 형님. 아, 네, 진정은 많이 없어야 돼요. 네, 이런 거 당연히 불리해요. 맞죠, 맞죠. 네. 한번 정해주시죠. 첫 번째는 당연히 저고요. 네. 그 다음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룩삼님, 짱님, 네. 던님으로 하죠. 와, 그래도 인정받은 룩삼. 아, 더니 꼴등이네. 네. 그래도 케일로 한번 이겼으니까. 그러니까요. 케일을 좀 치더라. 네. 네. 어우, 그리고 덧님은 이제 상대도 안 해봤는데 제일 못하다. 그러니까 덧님은 그냥 그 자체적으로 그냥 보고 네. 그냥 결정하신 거죠, 그러면? 그건 아닌데요. 네. 탑솔, 원래 탑라인은 혼자여야 되는데, 이번 장학 때 덧님 빼고 다 커플이 있어서 사랑의 위대함 때문에 제가 더 탑다웠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와, 진짜 아까 박국장님이 틸 잘 탔을 때 탑 차이가 아니라 뭐 남친 차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네, 우승을 차지하셨으니까 자, 우리 뭐 감사의 말씀 전하실 분 그리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저희 인사말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소연님 아, 우승 소감 한번 네,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소감과 네. 함께 뭐 감사 네. 인사말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저기 우리 모두 이번 자막 때 재밌었고 즐거운 추억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소연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소연님 또 이렇게 본인도 굉장히 잘했지만 팀 전체가 잘했기 때문에 우승까지 차지했다라는 우승자다운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죠. 네. 정말 전형적인 예, 우승자의 이렇게 포부까지 이렇게 배포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코딩형 선글러 쌍배님 만나봐야죠. 쌍배님 계신가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야 쌍배님 아 여유가 느껴집니다. 네. 예, 아니 너무 잘했어요. 예, 4특 만에 그 우승이에요.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아 네, 어제 좀 그 동숙님이랑 정글 싸움하다가 살다 4렙차는 처음 당해봤어요. 아, 그 문도. 예, 어제 진짜 하루 종일 코딩 한 보람이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노력의 네. 결실을. 예. 네. 네. 아 근데 팀이 어제랑은 또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운영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좀 더 정리된 느낌이랄까요? 네. 아 근데 저는 전혀 오늘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위에서 하라는 대로 말해서. 네. 그러면 네. 누군가 그 위에서 하라는 대로의 그 위는 누군가요? 근데 오늘은 백슬량님이 창을 안 내고 정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창문 열 일이 없었군요. 네. 네. 오늘은 창을 덜 내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게임이 워낙에 잘 풀렸다 보니까 예예 네. 예. 그럼 저희 쌍배님이 정글러라서 좀 여쭤보는 건데 오늘 좀 MVP 한 명 뽑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제 코치님 행수님한테 주고 싶습니다. 거의 말 그대로 팀원 네, 선수들 중에서 우승 소감은 코딩이 안 됐어. 아, 네, 갑자기. 아, 선수들 중에서는 저를 주고 싶습니다. 오늘 빨리 탁 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을. 네. 이미 열어놔가지고. 빨리 탁 좀 받아주시죠, 예. 아, 근데 네. 진짜 예. 쌍배님, 진짜 저도 같은 팀 해봤는데, 아, 진짜 요번에 예.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진짜. 자격이 있죠. 예, 네. 본인이 본인을 네. 뽑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쌍매님 그러면 우리 뭐 마지막으로 예, 우리 응원해 주신 분들과 또 따로 이제 감사의 말씀 전할 분들이 있다면 예, 인사 부탁드릴까요? 아, 네, 제가 팀 연습 때 창을 많이 냈는데 일단 받아준 팀원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응원해 줘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본인을 스스로 MVP로 뽑은 우리 쌍배님과의 인터뷰 만나봤고요. 자, 바로 예. 이어서 제너님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아, 오늘 나는 가짜 다이아가 아니다. 네. 나는 예티가 아니다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요. 제너님. 네. 아니, 어제만 하더라도 막 저기 뭐야 어떻게 뽀삐한테 반박할 수 있냐 뭐 하면서 이제 100원짜리 도네이션으로 많은 분들이 제너님에 대해서 대틀린 거 많이 대틀린 거 받았는데 어제 진짜 공복밥 잔뜩 먹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정말 또 카스타덴으로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굉장히 홀가분할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니 근데 뭐 너무 예상된 결과 아닌가 싶네요. 어? 어? 왜요? 제가 새채미 아닌가요? 새채미? 새채미요? 아 저 그냥 인터뷰 하지 말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도저히 열받아서 안 되겠네. 열받았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100원 펀치 엄청 맞게 생겼어요. 새채미라고 하시는 거면은 초비 선수와 페이커 선수가 아니 트위치에서 PPD 선수랑 트위치에서 죄송합니다. 잘하셨는데 도파하세요? 도파도 트위치에요. 자나떼에서 아, 그러면 신동수가 자채미 자채미죠. 새채미로 자채미로 증명했습니다. 네. 순당무 과로사 뭐 악어 다 돼 미치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다 미치네요. 오. 그러면 이게 아까처럼 서열을 미리 서열을 한번 매겨주시다. 아이고 좋네. 네. 아 이거 재밌겠어. 야 이거 너무 재밌네. 이게 그러면은... 팀장들이잖아. 그러니까 그쵸, 팀장들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는 네. 순당무님. 아까는 다 챙. 아, 두 번째 민심을 챙기기 위해. 어, 아니, 저도 포함시켜야 되나요?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그럼 제가 아니, 첫 번째죠. 아니, 제가 좀 안 들었어요? 당선이 저를 포함시키지. 네. 네, 저가 첫 번째요. 네. 제 네. 두 번째가 아, 순당무님. 아, 이등이 순당무. 이유도 같이. 아, 이유는 근데 메이드 챔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조이 챔피언을 좀 잘 다루셔가지고. 네, 좀 짜증나가지고 1 드렸습니다. 네, 자신감 이제 칭찬이에요. 짜증난다는 거. 그러니까 네. 아, 네, 진짜 칭찬이에요. 짜증나 챔프를 잘 다루시니까 엄청나게 잘한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이제 과로사님. 네. 저한테 다 지시긴 했어요. 크림 포함까지 해가지고. 아, 간절하네요. 굳이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악어형 드리겠습니다. 아 리드에서 뽀삐를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아예 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아선 넘었다 뽀삐네. 아 그러니까 뽀삐 아니었으면 리드 라이너가 아니지 않나. 네. 아니 그러면 대회 때 미드 세트 미드 오른 그런 거 가렌도 가렌 너무 형님 가렌 나왔잖아요. 너무 형 너무 갑시다. 예? 아 저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니 이거 아니 근데 뽀삐는 뭐라고요? 이거 팩트야 팩트. 아니 뽀삐 너무 하잖아요. 아, 근데 오늘 우승했으니까. 맞아요. 네. 아, 근데 오늘 진짜 잘했어요. 네. 근데 카사딘 한 가지 저 여쭤볼 게. 네. 다이애나 상대로 그러니까 뭐 필승 카드를 준비해 온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코치님이 진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우리 코치님께서 뭐죠? 아, 만약에 다이애나가 나올 경우 카사딘을 네. 해라. 이래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한 픽이거든요. 네? 누구랑 얘기하나요? 예. 그러니까 그 코팅이 어떤 분이잖아요. 짧게 그만해.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물어봤잖아요. 코팅이 칭찬을 하라고 제가 자리를 깔아드리잖아요. 제가 누구냐고요? 아 이제 행수님이랑 이제 강키님이랑 이제 빙구님이랑 예. 자 다음 그 백설현님 안녕하세요.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 인터뷰 그만. 네, 좀 그만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너님 예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말씀 전하면서 끝낼게요. 이따가 저기 저도 100원분에 많이 쏠게요. 유일한 조사라. 네. 어제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셔서. 네. 끝났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백선영님 만나봐야죠. 백선영님.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백설아님. 아, 감사드립니다. 네, 백정님, 백정님도 이제 아카츠키 이후에 우승이신데요.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아, 맞아요. 제가 아카츠키 이후로 뭐지? 거의 성적을 낸 적이 없어서 너무 슬펐는데 이번에 우승해서 너무 좋고요. 팀원들을 잘 만나서 우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히 그 만난 팀원 중에 누굴 만나서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병건이요.
맞죠.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제가 봤을 때 진짜 그 우리 백소장님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뜻은 아니지만 가끔 이게 분위기가 창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경건으로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완충이 되죠. 네. 네. 또 이렇게 팀을 잘 시청자님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느낌. 네. 어 백설영님 그리고 쌍배님이 오늘의 MVP를 본인을 뽑으셨는데요. 그 네. 백설영님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어 그거는 자기만의 착각인 것 같고 아. 저는 그래도 제 바텀 듀오인 저희 서포터에게 주고 싶어요. 아, 네. 원딜이. 그렇죠. 충분히 줄만했고요. 아 그리고 백장님 그리고 그 애쉬를 그 마지막 경기 때 좀 선픽으로 가져오셨는데 좀 이유도 같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애쉬가 일단 자나떼에서 일단 사기챔이고요. 아 그렇죠. 제가 애쉬를 좀 잘 다루기 때문에 애쉬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어, 아 그리고 이질부도 당연히 해야죠. 그 궁을 완전 정반대로 쓰는 장면이 있던데. 저 케이틀리 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난 궁 필요 없다. 약간 그런 의도였나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 아니요. 저도 분명히 앞에다가 쐈는데 이게 마우스가 아. 잠깐 창이 났나 봐요. 미니맵이 찍혔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 저도 쏘고 아, 좀 놀랐습니다. 예. 아 그럴 수 있어요. 로켓 점프, 네. 로켓 점프. 미니맵에다가 네. 마우스가 창나는 바람에 그런 참사가 좀 발생을 했네요. 자 백선영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 마지막으로 네 감사 소감. 예 네. 감사 인사할 말씀과 네 소감 한 마디 들어보고 예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아 네 일단 2주 동안 저희 팀 정말 재밌고 또 서로서로 노력하고. 재밌었어요. 너무 고맙고요. 너무 수고했고 저희 팀 도와주신 강키님, 래퍼드님, 행수님, 그 다음에 또 재영님, 그 다음에 잠깐만요. 누구 있더라? 괜찮아요. 안돼요. 네, 아 괜찮아요. 천천히 다 말씀하셔도 돼요. 네. 천천히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저 범진이, 건우, 형진이 형이 다 고맙고 저희 방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빨랐어요. 네, 많은 네. 분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나 때까지 우승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로얄 로더. 그러니까 뭐 이번 자나 때의 주인공은 침착맨이다. 침갈량. 네. 이런 말도 좀 나오더라고요. 주목을 많이 받긴 했죠. 네. 네. 뭔가 이 정말 재미면 재미, 실력이면 실력. 로얄 로더. 네. 침갈량, 침착맨님의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출전에 첫 우승이에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재밌네요. 예, 네, 진짜 2주 동안 너무 재밌게 해서 뭐 그냥 성불할 네. 것 같습니다. 일단 루다님, 침착맨님을 상대로 1티어 서폿을 가리자 이렇게 먼저 좀 선전포고를 하셨는데 네. 결과는 이미 침착맨님이 이겼지만 네. 그때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뭐 브론즈기 때문에 좀 실버스럽게 하면은 극찬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뭐 백설량님이나 뭐 제너님 같은 경우에 잘해도 그냥 좀 약간 잘못한 거를 지적하는 분위기가 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히옹스에서 다져진 그 짬이 있다 보니까 네. 한타 합류라든가 이런 그렇죠. 팀 싸움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네. 좀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그거는 이제 시공자일검 최실당님을 보면은 그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냥 팀원을 잘 만난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저를 왜 상황 판단 그러니까 좀 그거에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미드 라인을 푸시해 놓고 이제 라인을 받고 그다음에 상대 레드 쪽 진영을 먹고 하나를 자르고 바로 너무 그걸 다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혼자 공부를 좀 하신 거예요? 제가 좀 호기심이 많아서 코치님이 뭐 알려주실 때 좀 질문을 해서 그냥 좀 진짜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냥 잽잽 스트레이트 그냥 그 정도만 했는데 그게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셋만 했는데 이겼다. 네. 네. 아 그럼 내가 이제 다른 것까지 날리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못 보여줬다. 아니 이제 고급 이제 세부적인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킬각이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그 고위 티어 팀원분들이 이제 많이 해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경기 오늘 경기는 백설량님이 다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원딜을 또 챙기는 건데. 이게 바텀이에요. 아, 네. 맞아요. 이제 상금이 또 천만 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예. 이게 혹시 뭐 몰빵 가나요? 아니면 그 난가도요? 예. 아, 왜 갑자기 분위기를 창네 새끼야. 이거는 그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몰빵을 가면은 이제 좀 탑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딱 정확하게 N빵 하는 게 200만원씩 네. 아, 알겠습니다. 축하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침탕맨님도 뭐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말씀과 함께 뭐 소감 간단하게 전달해 주시면서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저는 좀 작은 축제에 와서 놀다 간 기분이고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AMD와 인벤 감사드리고 뭐 저희 코치분들 그 있잖아요. 그 래퍼드님하고 행수 코치님하고 빙고 코치님하고 그 특별 코치 강키님 감사드리고 팀원들 네. 감사드리고 이 축제 같이 즐겨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상금도 정말 좋은 곳에 기분 좋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을 타지한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참 예 그 인터뷰 역시 아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아, 아니 나는 그거 안 물어보네. 누가 제일 잘했다고 한다. 아... 희재양 고르려고 했는데. 그만 좀 싸워 이제. 아, 끝났잖아. 나도, 그만 싸워. 백설량님이라고 할걸. 아 나도 후회된다. 인터뷰한 거. 아니 백설량님이 진짜 그 다른 분들 진짜 다 잘했는데 티 안 나게 또 한 게 있어서 나는 원 서포터니까 옆에서 봤잖아. 그래서 좀. 아 후회돼. 희정님, 희정님, 응? 아아 쌍둥이님 선발할 거야? 어, 미워도 그만 싸워, 그만 싸워. 미워도 미운 점 드럽지 이제. 그 이거 해서 했어도 C 코스야. 이거는 쌍둥이 어쩔 수가 없대.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아 내가 상금으로 가서 내가 S 코스 할까 내 돈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원 경으로 봐준다고 어디 오는 거. 한 달 뒤에 천역에 도착하면 내가 만원 경으로 보고 왔게. 얘네 둘 사귄다고 나중에. 아니요. 진짜 그만 좀 창 좀 냅시다. 방패를 뚫고 그만 때리세요. 예. 이런 저 방패를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이는 영도 보니? 왜 영도 뭐야? 재원이 네. 영도 봐? 아 영 안 봅니다 저. 아니 말이 없길래. 뭔 소리예요 방송도 껐는데. 아니 말이 없길래 말이 없길래. 잠깐 뽕에 취해 있었어요. 아 하도 오늘 너무 고생했는데. 근데 약간 짜릿한 거 있긴 있었어. 그러니까 나 웃음을 처음 해보니까 뭔가 좀 묘하네. 그냥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지. 2주간 연습도 하고 뭐 같이 머리도 싸매고 뭐 코치님하고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열심히 한 사람은 특히 뭐 북받쳐 오르는 거고. 대충한 사람은 좀 감흥이 없는 거고 뭐 이런 거지. 다들 재밌었어요? 난 괜찮아.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나도 우승하니까 진짜 재밌었다. 아니 우승 안 했어도 재밌었을 것 같아. 재밌었어. 아 코치님들하고 좀 얘기를 하자. 이동을 합시다. 네, 다들 이동합시다. 네, 네. 우리 저희들 만들어줄까? 네. 아이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리프레스님 아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다들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진짜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코치님들. 아 고생하셨습니다. 언제 한번 저희가 모아가지고 한번 성인 표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시간 진짜 너무 갈아 넣으셨어요 코치님들. 부산? 저희 같이 부산 갑시다. 좋습니다. 우리 애는 왜 안 오지? 우리 애 왜 안 오지? 거의 그냥 아버지 행수 박사님 그 창조물이 안 오네요. 아 제 실체가 안 오는데요. 네, 티버 왜 안 와 티버? 왜 본체 안 와? 아 오늘 제노님이 좀 더 창조적인데 되게 잘하시네. 아 제노님 네 이상한 거 막 봐갖고 3데스 했잖아요 초반에. 어느 거요? 그 카사딘 했을 때 유일한 데스였잖아요 팀에. 어느 거 말하는 거지? 마판 잘했어요. 잘했는데 제노님 근데 책을 왜 샀는데요? 창 냈네 지금. 책이요? 창 냈어요. 창 넘어갑시다. 노래 뭐 무슨 소리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제노님 창 냈어요. 코치님들 사이에서도 이게 있네요. 창 나고 이런 게 있네요. 몰랐어요. 행수님 왔습니다. 아야 뭐 있습니까? 저희 그 상황이 됐습니다. 잘했다고요? 쌍배님. 예예. 저 이 정도면 이제 쿠쿠에서 좀 올라갈 수 있나요?
아, 근데 그건 안 변해요. 예. 아쉽게도. 햄수님 이게 네. 예 사람이란 게 참 쓰레기인 게 예 이게 뭐라 해야 될까 또 막상 우승을 하고 나니까 6대4로 네. 하죠. 아 진짜 7대4 아니었습니까? 인간 찌꺼기네요 진짜 인간 찌꺼기요. 음식물 쓰레기네요. 아 농담이야. 나 다 주기로 했어. 나 다 줄 거야 그냥. 다 드려요. 이거 행시 네, 다 줄 거야. 저 박사님이 밤새 나머지 네 분도 다 드시는 거죠? 네? 나머지 분들은 모아가지고 좀 코치님들 좀 뭐 좀 예, 예. 성의 표시를 하자고요. 예예 좀 챙겨 주시다. 나 근데 나 진짜 다 줄 거야. 저는 뭐 근데 이거 어떻게 나눠요? 자네 상금? 그리고 그 돈으로 따로 넣을 거야. 재원 씨는 따로 업보 쌓아가지고 우리 팀이 위험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번 그 고봉밥 그거 다 모아가지고 내세요. 아, 고봉밥 다 모아도 18,000원도 안 돼요. 18,000원 다 집어넣어. 저 진짜 위험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제너님 돈이가 진짜 끊임없이 터지는데 진짜 토할 것 같아. 진짜로 끊임없이 터지는데 고봉밥이라서 팔뚝 맞으면 대검 펀치 그리고 최현우 마술사님의 악마 예언. 오, 뭐라 했어요? 악마 예언이 나왔었어요. 어떻게? 안 좋은 카드라고. 뭔데요? 그 자나 때 하기 전에 타로 카드를 봤는데 우리 팀 어떻게 될까요 했는데 악마 카드가 나와가지고 되게 3위도 감지덕지다. 아 근데 최현 그 마술사님 그거 하나 이기는 거 못 맞췄잖아.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그거 설마 그건가 보다. 그 아까 우리 라이 터진 거 라이엇 그거 그런 거 아닌가? 아 그걸 예고한 건가? 그거 아무도 예상 못하고 역대급이잖아. 이거 갖다 붙이면 한도 끝도 없죠. 네, 어? 아, 근데 이거 전원님이 최회전이 했네요. 전 팀장님이 참 제가 눈치가 없어 했습니다. 전 팀장이라뇨. 어 잠깐만요 퀴형. 네? 아 제전님이 서열 정리한 건 아니죠? 아니 저거 나먹 말고 서열 정리네. 진짜 웃긴다. 에이 이거는 카사딘 내가 바로 하자. 이번에... 아니 카사딘 캐리 맞잖아요. 카사딘 캐리 다 했지. 카사딘 캐리 지분은 첫판... 있어. 아니 근데 첫판 카사딘 했을 때 우르프 카사딘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사람 녀석이라서. 한 해도 뭐. 예. 네. 근데 다 잤댔어 그냥 이거 넘어가죠 그냥. 못한 네? 사람이 없긴 해. 다 됐어요. 아파트는 소름이 없어요. 3대스 예 좀 예. 아니 아쉽긴 했어요. 그 앞점프 해가지고 죽는 거 보고 좀 소리 지르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만들어준 거죠. 아 게임 좀 길게 해서 재미 보려고. 예. 저 카사딘 청약철에 못 하나요 이거? 아니 이 사람들아. 어 그거 할 수 있어요. 혹시 나중에 또 필요할 수 있어요. 침착맨님 예. 예. 나중에 또 카사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아 혹시 그냥 안 할 건데 혹시 몰라서. 선배님 100만원 줬다는데요? 어? 리액션 하러 갔네. 어쩐지 조용하더라. 그거는 아... 우리 팀원 자금으로 합칩시다. 그 그러죠. 재원 전 팀장님도 18,000원 집어넣기로 했거든요. 아니 뭔 소리야. 18,000원 집어넣어. 그래야지 100만원 들 수 있어. 아니에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치진 지분은 제가 볼 때 복한규 씨는 어차피 돈이 많거든요. 네. 저는 약간 특별이었으니까 빼고 빙고랑 네. 행수만 챙겨주죠. 아 아닙니다. 저는 특별 코치님도 어, 그래도 아 그러면 정말 챙겨주시오. 네, 특별 아, 코치님은 살짝 하셨으니까 C 코스로. 아 그래요? 다른 분들은 좀 S 코스로.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렇게 가시죠. 부산에서 진짜 회식 한번 해야겠어요. 좋네. 네. 당근 없으니까 또 하는 얘긴데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겐지 소더 몇 명 이상입니다. 나. 아 소연아 리듬의 오공 좋았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나 다 잘했죠, 그냥. 오공 준비 정말 잘한 것 같아. 이거 헤카린 카운터 준비했대. 아 그래요? 그럴 것 같아서. 네. 아니 제가 선배 말했잖아요. 예전에 네. 저번에 소연이 말 물어봤잖아요. 오공 연습하면 우승할 수 있냐고. 아 초반에 우승했죠 연습해서. 그래서 솔랭으로 오공만 했어요. 잘했어. 다들 감사합니다. 원숭이 그 자체였어. 나 진짜 원숭이가 하는 줄 알았어. 근데 헤카림은 너무 카운터가 많아서 변수가 많아가지고 꺼낼 수가 없더라고. 선뜻. 맞아. 어떻게 그렇게 원숭이 같이 해? 아 진짜 막 재기발랄하게 하더라고 막. 용인가? 분신도 쓰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칭찬인가? 네, 칭찬이야 용인가? 칭찬. 극찬이지 극찬.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찢어질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얘기하잖아요. 또 싸우고 네. 또 그 이 감흥 사라져요. 그렇긴 해요. 또 맞아요, 싸워요. 맞아요. 백설량 그 쌍배 지금 쿨타임 지금 거의 다 돌았거든요. 아니 궁금한 게 있습니다. 1경기 끝나고 왜 싸웠습니까? 그냥 싸우고 싶어서 맞아. 싸우는 거죠. 이제 모르시겠어요? 코치님? 그냥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아... 그냥 이게 재밌었어. 뭐 맛... 이게 뭐 갈등이 있고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고 갈등은 그냥 그 조그만 그냥 조각일 뿐 그게 없어도 그냥 쿨타임이 돌면 싸워요. 토할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내년에 제 생일 파티 오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부산에서 하죠. 에스코스로 해가지고 그때는 에스코스 한번 해줘. 히, 생일인데 희재 어, 생일인데 말해 에스코스 아, 네 해주겠죠. 그거 당사자는 없지만 맞아 맞아 해줘 쌍배. 응? 어디 갔어 또 영도바? 네. 아 그건 정원이지. 아, 어디 갔어? 아니 어디 갔어? 뭐야? 100만원 리액션 중이라고 합니다. 아, 100만원 와. 우리 팀원 자금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리액션을 열심히 해주시는 쌍배님. 이게 저 정도면은 근데 우리 모두 S코스로 대접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쌍배님이 참 소인배라서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중인배 정도만 됐어도 그냥 당연히 다 에스코스로 다 할 텐데 그걸 꼭 사람을 또 급을 나누고 그러면 탕관오리처럼 돈을 꿀꺽 하겠네요. 탕관오리처럼 그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거든요. 개인 방송 켰을 때 오늘 아침에 아니 그 한 3시쯤에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옛날에 십상시나 그런 사람들 존경하더라고. 막 조괄 진회 이런 사람들 존경 진짜로 그랬어. 본인 입으로 그랬어. 자기는 그 사람들 존경한대. 이거 폭로 아닙니까? 폭로? 아니 방송 키고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맞아 진짜예요. 그러니까 아, 자기는 그렇게 막 눈치 보고 막 이렇게 막 그 아첨하고 아첨꾼 이런 게 롤 모델이래. 아니 뭐 사실이고 말한 건데. 그러니까 그 아무튼 소인배 그 쌍배님 오시면은 그 만 원은 우리가 좀 유용하게 쓰죠. 가져가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무슨 일이십니까? 예. 그 만 원 받 100만 원 받으셨다면서요? 아이고 무슨 얼마 정도 팀원 팀 자금으로 내실 수 있나요? 와 포커페이스 오지시는데요? 와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아니 근데 치정이 돈 또 잘 버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왜 그럼 우리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예, 나는 빠질게 이렇게. 나는 빠질게 그럼 다른 팀원들에게 어. 다른 팀원들한테는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치정이 월 사복 아니야? 예? 무슨 말씀이요? 월 3억 아니세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월 3억이면 아니, 있으신 분들이 돼 어, 진짜. 연 36억이에요 있으신 분들이 돼. 네 아무튼 쌍방님 그 100만원 받고 입 싹 닫을 거면은 나가세요. 나가요 여기서. 아니 입 씻은 게 어딨어. 같이 동고동락하고 했는데 팀원들 다 에스코스로 나눠보겠습니다. 와, 와~ 아~ 이게 우리 것 같아, 우리 남이야? 남이지 이제. 이미 가셨어요? 이미 가셨습니다. 대단해. 세상에. 대단한. 저게 인간인가? 비즈니스였네. 거의 그냥 인간 기생충이라고 볼 수 있지. 인간 기생충. 아, 인간 에일리언. 네, 들어왔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기생충이 말을 하네. 예. 모기약 좀. 먹였죠. 자 마지막으로 그 전 팀장님이 그 마무리 멘트 하시고 우리 찢어질까요? 아니면 코치님이 마무리 멘트 하시고 찢어질까요? 코치님이 할까요? 강태형이 하죠. 맞아. 저는 행수님이랑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약간 임시직 같은. 맞아. 행수님이 전반적으로 해주셨으니까 행수 코치님이 아, 마지막 행수, 네. 행수 코치님이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죠. 아 부담 되게 하지 마시고 강태형이 해주시죠. 네. 행수 박사님이 한번 해주세요. 네 행수님 해주시죠. 아 저희 그 2주 동안 정말 다들 열심히 하셨고 우승해서 네. 정말 기쁘네요. 예 다음에 부산에서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하죠. 아,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 네.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 레퍼드님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자다 깨서 못 보시는 줄 너무 고생하셨는데. 진짜 좋은 뭐 추억 하나 만들고 갑니다. 나중에 또 간간이 떠오를 거예요. 예예 예.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아니 뭐 음성하면서 또 보겠죠. 제가 봤을 때 이제 자나 때 발도 안 들이실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왜냐면 제가 진짜 옛날에 히오스 대회 나갈 때 그게 간혹가다 생각이 나요.
가끔씩. 아. 그런 것처럼 이것도 좀 남지 않을까.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다들. 네, 알겠습니다. 쌍배님 고생 좋습니다. 많으셨고. 네. 수고했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좋은 네, 밤 되십시오. 네. 굿밤. 두 명은 네. 좀 보지 맙시다 이제. 아니, 아니 좀 김창맨님이라 쟤는 쟤는 말 말하는 거지. 김창맨님이라 쟤는 두 명 나중에 한 달 뒤에 사귄다니까.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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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는 경기였고 이거 이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게 돼가지고 이게 달아놨는데 이제 뽑을게요. 이거는 다음에 또 대회가 있으면 꺼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저도 얼른 자서 내일 아침 10시부터 또 방송 배도라지 MT 25시간 연속 방송 또 해야 되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원 감사합니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침꼰대 중독자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느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명전님 3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앙깨물기님 5000비트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 인터뷰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그 좀 감사 인사를 못 드렸는데 좀 이해 바랍니다. 앙뼈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시웅님 에시웅777님 구독 감사합니다. 찹쌀모찌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